한국 땅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온 때가 1885년 4월이었습니다. 4월 5일날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3월 이미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인천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건강이 좀 회복된 다음에 여러 달 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월 5일날 도착을 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 입국해 있던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 그분이 1884년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역에 올인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 대사관의 영사로 일을 하면서 선교사로서는 활동이 별로 없어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명예를 좀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알렌 선교사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한국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국한 그 해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운 예수교 학당을 비롯한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교 학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분이 이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예수교 학당을 설립했고 그 예수교 학당에 들어왔던 졸업생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유명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분은 이북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서울에 가서 훈련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는 그때는 한성이었죠. 서울에 내려와서 이 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죽는 날까지 마음에 품었던 비전이 뭐였는가 하니까 교육혁명의 꿈이었습니다. 조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목표가 바뀌고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독립도 얻을 수 있고 이 민족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생 동안 품었던 교육혁명가로서의 꿈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입은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해방 전에 돌아가셔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만은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일보다 이 교육혁명가로서의 꿈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정신적인 유산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유별난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면 그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애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왜 굳이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굳이 가르쳐야 합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 읽었던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거대한 세력들이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로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무슨 얘기길래 위로가 된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우리가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겪는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무엇입니까?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장차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종결될지를 아는 사람이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누가 알아? 사는 대로 살아봐야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매듭 지으실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만들어내고 그 강력한 힘과 제도를 가지고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피를 뽑아먹고 로마의 영광이라고 부르짖는 그 거대한 로마를 볼 때 사람들은 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로마에 속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고 그 로마의 덕을 보고 사는 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을 보고 살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백만 부 팔렸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 중에서 두 번째 습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도 여기 일곱 가지 중에 이거 끝하고 관계 있는 게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뒤적거려봤는데 두 번째 습관이 뭔가 하니까 끝을 생각하며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경영학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만은 이 스티븐 코비가 얼치기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많이 따온 것을 책을 읽자마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자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교에 속해 있긴 했지만은 뭐 자기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회사든지 그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도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목표하고 길을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끝,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 목마른 내 영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수도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 토막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어쩌다가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동행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동행자가 자기하고 길을 같이 가는 이 수도사에게 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보석을 너무 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거 갖고 싶어? 예, 그러면 너 가져. 그러고 주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보석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수도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보석 말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이 보석을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진짜 보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하나 그렇게 얻었으면 그것도 뭐 마음 넓은 사람이 뭐 돈도 쓸 줄 모르고 약간 바보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뭐 그렇게 선물이라고 하나 줬으면 횡재다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 법도 한데 이 수도사 못지않게 돌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석을 쉽게 내 손에 넘겨주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구하는 걸까? 그건 보석보다 더 값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을까? 여러분,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분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일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종결될지를 아는,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첫째로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하지만은 로마가 통치하는 땅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법전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제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군대를 자랑하고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나고 거기에는 짙은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낮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신분을 지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어두움을 점점 더 짙게 만들 뿐입니다.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협하고 인간을 제대로 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화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잘못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다른 죄나 다른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죄는 아니라고,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는 잘못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많은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캔사스주 상원 개회식에서 조 라이트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고 했던 기도 중에 이런 몇 문구가 기억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원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이를 죽이면서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성, 영성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그것들을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면서 그것은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 상원을 개회하는 예배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이분이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기의 조국 미국이 이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죄의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거나 잘났거나 능력이 더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안 것 뿐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애국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흉배를 입고 사랑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가 잊지 마십시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흉배를 붙여라. 방패막입니다. 전쟁이라는 군인이 이 흉배를 잘 붙이면, 이것도 아주 가볍고 쇠로 된 걸 잘 붙이면 적이 칼로 쳐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활로 쏘아도 경상을 입습니다. 이 흉배는 전쟁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 전투에 나선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이 흉배를, 그것도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이 흉배가 우리에게 없다면 말 한마디에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누가 휘두르는 작은 칼 하나에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이런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흉배가 뭘까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흉배를 입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가 더 세냐 하나님이 더 세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길을 걸어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출발점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흉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규칙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십일조 헌금하고 한 달에 한번 감사 헌금하고 목장 모임 가고
신앙생활을 무슨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변질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돈을 얼마나 벌고 돈을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이런 계산도 현실에서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오늘 우리 김은대 장로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딸을 두고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아픈 마음을 나누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은 까맣게 놓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흉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없이 전투에 나서면 한 칼에 죽는 겁니다. 중상을 입는 겁니다. 소망의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전쟁 용구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원이란 단어를 혹은 구속이란 단어를 세 가지 시제로 쓰는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과거형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도 혹은 진행형으로도 등장을 하고 미래형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마지막 종점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산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근사한 집 한 칸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를 인류대학에 보내야지. 여러분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걸 소망으로 삼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보면서 사는 자는 빛의 자녀로 산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종결지열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면 돈을 따라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명예를 따라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돈만 되는 일이면 내가 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인가? 그거 묻지 않고 사는 자이면 당신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주일이면 꼬박 교회 온다고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업으로 부르셨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여자의 남편으로 그 남자의 아내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애국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조화가 있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조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양복을 처음 한벌 얻어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갈색 양복을 맨 처음 첫 양복으로 대학 3학년 때 하나 얻어 입었는데, 그전에는 군복 물들인 거 입고 다니다가 이제 전도사가 됐다고 양복을 하나 얻어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갈색 양복을 입었으니까 양말을 어떤 걸 신어야 되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주로 흰 양말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갈색 양복을 입었는데 흰 양말 신고, 요즘 생각하면 다 아유 그렇게 패션 감각이어서냐,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아주 사회 저명 인사들이고 한데도 그 옷 매무새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지나니까 넥타이를 왜 이렇게 매서, 그래도 양복 색깔하고 조금 맞추어서 넥타이를 매야지, 그 소리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화라는 게 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넥타이를 매는데 제 아내가 이거 안 좋아, 이거 바꾸라고. 이거 바꾸고 맨 넥타이입니다. 같은 파란색을 내가 맸는데 기어이 그거 재미없다고. 여러분 이게 조화입니다. 그런데 넥타이 좀 원치 않게 매도 괜찮고 양말 색깔 좀 맞지 않아도 그건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우리의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조화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엉뚱한 괴물이 돼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게 괴물인 줄도 모르고 아주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저 돌에 핀 꽃을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막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기도 순서도 가족은 저 뒤로 빼고 가까운 사람들은 저 뒤로 빼고 꼴보기 싫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그건 대충 하고 빨리 가족에게로 옮겨와서 그때는 좀 막 마음 놓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 반대편이 죄와 어울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둠과 어울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신앙생활 1년을 해도 5년을 해도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불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현실 도피주의자들을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는데 뭐 이런 무슨 일이냐 그러고 빈둥빈둥 놀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성도 집에 가서 신세를 지게 되고, 이런 고약한 일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속임수에 멸망받을 자가 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멸망받을 자가 되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이단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감당하기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참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런 이단자들의 말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쉽게 속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기꾼에게 쉽게 빠집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쉽게 빠집니다. 1억만 투자해 내년이면 2억이 돼. 그럼 믿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1억 투자해서 1년 만에 두 배로 늘려준다는 겁니까? 도둑놈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목사가 들어도 그건 바보 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그런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단자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될 줄 알면 그 선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기뻐하고 내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고 이게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한 주, 한 달, 1년, 2년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결국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느 순간 넘어지고 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의 궁전입니다. 수산궁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고관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최고 핵심 참모였습니다. 어떻게 식민지 백성이 그런 놀라운 지위까지 올라갔는지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한 대 두 대 지나면서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물이 돼 있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제 측근 인물이 됐던 만큼 한국인으로 미국 이민 가서 그 정도까지 간 사람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거의 서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에 있다가 수산궁으로 온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느헤미야가 묻는 게 뭔고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거기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부모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에 끌려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조국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폐한 그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듣기를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본 적도 없는 땅, 살아본 적도 없는 조국, 내 부모 할아버지들의 조국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울었던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수천 리 떨어져 있는 내가 그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주어진 이 일 열심히 하면서 살 테니까 하나님 그 일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중요한 황제 측근 인물로 있으면서 그 나라 땅도 아니고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세금이 적게 올라오는 식민지, 가장 형편없는 식민지, 그러나 자신의 조국, 그러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으로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파묻어도 괜찮을 인물인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글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골라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37에 늦게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막 그 정도 영어하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나 도저히 석사과정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그럼 어쩜 좋겠냐?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는데. 이 교수님은 이런 유학생을 많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이 정도로 네 생각을 명확하게 영어로 표현할 줄 알면 괜찮으니까 첫 리포트 한번 써봐라. 학기 초에 얼마 안 됐어요. 갔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첫 리포트를 써서 들고 갔더니 B+를 주면서 너 이거 왜 B+인 줄 아냐? A- 받을 건데 네가 지금 이 메인 바디를 써놓고 맨 마지막에 엑스컬서스라고 하나 더 붙여놓은 이 부록이 이 메인 바디하고 조금 조화가 잘 안 되는데 이것만 네가 잘 맞추었으면 A 받았을 텐데 너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려고 네가 어차피 너는 영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아, 그 교수님의 격려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뭐 꼭 뭐 박사가 되려고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그 뜯어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는 해보니까 너무 막 과제가 많아서 내가 목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과정 바꿉니다. 그냥 청강 정도로만 합니다. 사실 그럴 작정하고 제가 교수님 찾아갔던 겁니다. 그때 제가 왜 해필이면 영어하는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중국 값으로 사는 거 보면 이 변두리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중국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좀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얼핏 해봅니다. 근데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조국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조국이므로 이 나라가 좀 더 건강한 나라로, 좀 더 바른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아리랑 곡에 어떤 교수님이 찬송을 붙여서 부른 이 찬송을 작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민요에다가 캐나다 교수님이었죠, 아마. 그래서 저 캐나다, 미국 그 북쪽 그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 부르는 장면을 누가 그걸 앱으로 하나 올려놓은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이었는데, 우리가 이 아리랑 가사에 아름다운 가사를 붙여놓은 이 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국을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아리랑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